안녕하세요. 저는 GCN방송 이보람 집사입니다. 저는 현재 GCN방송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민 매거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저만의 아주 소중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간증인데, 제가 마민 매거진을 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거진까지는 이렇게 나갈 정도의 그 간증은 아니고 GCN방송 유튜브로 제 간증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4년 정도 됐는데요. 2018년도 초여름 어느 날 저에게 대형 원형 탈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만큼 진짜 없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동안 그럼 나는 정말 이영구처럼 이렇게 다닌 건가? 정수리 한가운데 500원보다 더 크게 이렇게 원형 탈모가 있었는데요. 그때 심정이 정말 암담했죠. 저에게 또 눈에 보이게 이런 탈모 질환이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런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이제 막 가려보려고도 했어요. 막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막 뒤에서 실핀도 찔러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봤었는데, 겨울에 심하게 바람 불 때면 머리카락 막 사정없이 날리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창피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까봐, 내 머리에 구멍 난 걸 쳐다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둘째는 뭐 바람 부니까 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탈모가 올 거면 안 보이는데, 머리 막 묶었을 때 안 보이는 데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아니면 머릿속 안에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차라리 탈모여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끄럽거나 아니면 막 걱정이 덜 할 텐데, 어떻게 한가운데 이렇게 정수리에 있을까?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왜 어찌 된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돌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생각이 2018년도였잖아요. 사실 2018년도는 특별한 해이기도 했고, 정말 그때 당시 제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마음이 별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상한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는 제가 뭐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또 뭐 진리 가운데 마음을 막 변화를 이루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주변 사람을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신앙적인 기준과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더 선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충분히 그때 나의 마음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사실 그때는 막 신앙이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차도 여유도 없었던 것 같고, 여유라기보다 나빴죠 그냥.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정말 원형 탈모가 오면서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형 탈모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계속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받진 않았어요. 순간순간 뭐 기도 제목을 위해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문제가 이렇게 탈모도 질병이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머리에 아주 간절하게 손을 얹고 이렇게 아멘 탈모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주 매사에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을 때마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무한단무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 부위만, 특히 이 정수리, 오른쪽 정수리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나서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머리카락이 참 신기했어요. 인체의 신비를 거기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인체의 신비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탈모 된 부위가 맨살이었어요. 그 부분만 대머리니까 맨살이었는데, 그 부위에 아기들 보면은 솜털이 나듯이 솜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솜털이 나는 걸 보고 징조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조각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기 솜털을 보면서 아, 이거다. 분명히 나는 치료받는다. 분명히 이 아기 솜털이 검은색 머리카락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검은띠띠하게 또 검은 털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제 자랐어요. 머리카락들이 막 자라서 이제 잔디 인형처럼 머리카락이 이 정수리 부분만 바짝 이렇게 솟아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 이 원형 탈모 머리카락이 지금 정수리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4년 동안 기르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엄청 보이시죠? 네. 사실 제가 탈모에 걸렸을 때 좀 많이 걱정을 했던 이유는 제 머리카락이 되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얇고 가늘어요. 그리고 또 잘 길지가 않습니다. 빨리 길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원형 탈모도 다 메꿔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더라도 간격이 벌어진 채로 듬성듬성 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나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였는데 외부 일정에 있어서 이제 나갔는데 머리가 막 폭폭 성장해가지고 이제 잔디 인형을 이룰 때였죠. 이제 그때 막 실핀으로 이렇게 제가 찌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게 외부분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 제가 원형 탈모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랐다 했더니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도이 때인지 이렇게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저처럼 정수리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원형 탈모가 자랄 줄 알았는데 안 자라서 계속 이렇게 원형 탈모인 채로 있대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항상 드라이를 해서 너무 신경이 쓰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러냐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감사하다. 아, 나도 저렇게 안 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목자의 권능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대박. 여러분들 보이세요?